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자신의 사주 팔자에 돈이 있는가 없는가? 창업을 해도 나중에 괜찮은가? 나는 근본적으로 창업 운이 약한가? 한번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 여러분들 한번 자신의 사주를 가지고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 팔자에선 재물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 면에서 볼수 있는데 오늘은 한번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주에서 자신의 사주 팔자에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하냐? 자, 사주 팔자에서는 진술충미가 있어야 한다. 진술충미. 사주 구성에서 어떻든 사주 구성에서 뭐 진이 있든지 뭐 태어난 시에서 술이 있든지 어쨌든 어느 자리든 지지에서 한 가지는 있어야 한다. 한 개는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지에서. 왜 그러냐? 이게 뭐길래 그러냐? 진술충미는 우리가 곧장에도 하여튼 이게 창고로 이야기합니다. 창고 쉽게 제가 이야기하는 창고예요. 사주팔자에서 창고가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창고가 있어야 거기에 저장하고 부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술충미가 한 개는 있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 중에서 이 창고가 재고를 잠시 후에 이야기했지만 여기 중요하죠. 이 재고를 갖고 있다면 부자죠. 부자가 되고 자영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여러분들 이것이 있는가 한번 참고해 보시라는 거죠. 잠시 후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사주팔자에서 진이 있는가? 용, 개, 소축자, 양미자. 이것이 사주팔자에 한 글자로 있느냐? 있으면 일단 창고는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이 네 개 중에서 위치가 또 있어요. 태어난 달에서 있을 때 이것이 가장 상급이다 이걸 볼수 있고 태어난 달에 있는 것이 태어난 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두 번째 여기 술시 만약에 태어난 시에서 진술충미가 있다면 운만 잘 맞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뭐냐 자영업으로서 돕니다. 자영업 사업으로서 번다는 거죠. 사업 직장으로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업 쪽에 관계된 부분 부동산에 관계된 부분 갖고 반드시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형성이 되면요. 직장 단에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돈은 부동산, 자영업으로 돈을 번다 이게 그렇겠죠. 태어난 달에 있으면 좋다. 시에 있으면 뭐냐? 스스로 잘 참고해 보세요. 만약에 태어난 시에 진술충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만약 조금만 누가 밀어주면은 기회가 돼서 밀어주면 이 사람은 스스로 잡자입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요. 충분히 독립하고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특히 시에 이런 것이 있다면 대박이겠죠. 조금만 밀어주면 반드시 성공을 하니까. 그래서 태어난 시에 이렇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또 그중에서도 왕중 왕이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태어난 날짜에 있을 경우에 일지에 있을 때는 함께 부부와 함께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 공동으로 어떤 예를 들어도 괜찮고 태어난 연도에 있을 때는 창고가 진술충미가 태어난 연도에 있을 때는 이 시와 반대로 시는 자기 스스로 자립해서 돈을 벌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연애에 있을 때는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물려받는 돈일 수도 있고 상속이나 아니면 조상이나 혹은 자기 노력에 비해서 다른 사람의 배우자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면은 주변 사람에 의해서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경우가 연애에 있을 때 그렇다. 그러나 이 반대로 시에 있을 때는 자기 스스로
창업을 해서든 어떻게든 벌어들일 수 있다. 그래서 태어난 씨의 진술 충미가 잘 형성이 돼 있을 때 저는 창업을 시킵니다. 그런데 정말 돈을 잘 벌어요. 기가 막히게 벌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건 거의 검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봐주라. 사주팔자에 내 사주팔자에 진술충미가 있냐 없냐. 자,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건 창고는 있구나. 뭘 저장할 수 있는 창고는 있구나. 그런데 만약에 없다. 진술충미가 없어요. 사주대원에. 아니 사주원국에. 그런 사람들은 창고가 없다는 걸 다시 해석하면 뭐냐. 저장할 곳이 없다. 돈을 몽땅 벌어도 돈을 벌어도 샌다 이 말이에요. 저장 장소가 없기 때문에 흘러내린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도 제가 오랜 세월 상담해오면서 이게 맞냐 안 맞냐 검증을 해봤는데 정말 많이 벌어도 결국은 싹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주에 창고가 있는 것이 좋다. 창고가 없으면 그것은 많이 벌어도 흘러내릴 수가 있다. 이걸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진술충미가 있는가를 봐라. 진술충미. 두 번째는 여러 유형 중에서 두 번째는 뭐냐? 재성이 합으로 있을 때, 재성을 상징하는 곳이 합으로 있을 때, 합해질 때. 만약에 임인이라 했을 때, 임인이라 할 때, 병오 이런 식으로 경신. 경신월에 임인에다가 병오 이렇게 했을 때 사주가 신강하죠. 신강한 상태에서 오행상 화가 이렇게 재성이 국을 형성하고 있어요. 국 자체를요. 재물이 크게 국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겠죠. 좋겠죠. 이건요. 소문난 부자다. 천간에 있으면 소문난 부자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렇게 있을 때는 밀어줘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렇게 있으면요. 타고난 것이 돈을 갖고 타고났으니까 직장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뭔가 한다면 밀어줘야 한다는 걸, 빚을 내서라도 밀어줘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가을철인데, 가을철에 태어났는데 신은 강렬한 화기를 갖고 들어오니 얘가 열매를 아주 잘 내리면 화극금을 해서 아주 양질의 맛을 낼 수 있는 좋은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내니 최고의 고부가치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사주에서 두 번째는 뭐냐? 사주에서 재성이 국을 이룰 때 신강하면서 국을 이룰 때 신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내 것이 돼요. 운에서 들어오든 어쨌든 사주에서 재성이 국을 이룰 때 좋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내 사주 팔자에 재물을 상징해 준 것이 이렇게 합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을 때 그럴 때는 괜찮습니다. 또 운에서 좀 약한데 운이 돌아서 합이 될 때 그 시기 대운이라면 그 10년간은 반드시 돈을 큰 돈을 벌게 된다. 왜? 재물이 크게 뭉쳐있으니 사주가 신강사주니 그 재물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신약사주면 이 재물을 내가 취하기가 힘들어. 취하다가 아프니까. 설령 돈 벌어서도 신약사주에서 이런 경우는 돈 벌어서도 이미 보면 착살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건 착살한 겁니다. 돈 벌어서도. 돈과 몸이 바꿨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가장 중요한 재고를 갖고 있을 때 진술충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재고를 갖고 있을 때 재물의 창고를 갖고 있을 때가 왕중 왕이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잘 보자. 이거 하나를 잘 보자는 거지. 사주에서 만약에 내 사주에서 재고를 만약에 갖다 재성의 곧장이다 말, 재물 창고라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재물 창고. 만약에 예를 들면 소축월을 태어났다, 수월을 태어났다 했을 때, 만약에 병인이다 이렇게 했을 때 병인. 자 여기는 축이라는 것은 금의 고입니다. 금고라 그러겠죠. 금고.
그러면 재성이죠. 재성의 창고라는 걸 이야기해 주죠. 재성의 창고. 이렇게 있을 때 바로 이렇게 되면 이것은 그냥 무조건 부자예요. 아주 부자입니다. 부동산 부자고. 토란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토는 가게도 이야기하기에 가게, 창업자리 가게. 가게를 차려도 괜찮다는 걸 이야기죠. 단지 여기에 있을 때는 부모의 영향을 받고 좀 일찍 사업에 눈을 뜬다 볼 수 있고, 만약에 반대로 이런 경우라면 어떠냐. 병인이고 오가 있을 때 만약에 축시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축시에. 병오인. 여기다 축, 금에 도단 말이에요. 자, 이걸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재고예요. 재고. 재고인데 태어난 시에 이렇게 있어요. 재고를. 병축. 병화를 갖고 있는데 축시에 태어났다. 무조건 이것은 그냥 괜찮습니다. 사주 신강하면 그 들이대라. 장사 들이대라. 돈 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장사 잘합니다. 두뇌진 좋아요. 머릿속. 여기에 축속에 금에 고. 재성의 창고를 갖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밀어주라 이 말에 밀어주면은 밀어주면 이것은 됩니다. 장사를 해요. 첫 번째 막 창업해도 돼요. 꼼꼼하게 해서 돈을 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자기 스스로 벌 수 있는 힘을 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립한다 이 말이 자립해요. 밀어주면 자립한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돈은 아주 좋죠. 문제는 뭐냐? 남자다면 문제가 하나 있죠. 태어난 시에 재고를 갖고 있으니 돈은 많이 벌고 내가 사업장에서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여러 여자를 만난다. 이것은 99%가 100%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단점은 있다. 그러나 돈에 관계된 부분은 아주 좋다 이렇게 보겠죠. 자, 사주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것, 재물이 많으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쉽게 제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오늘 이야기해봤습니다. 사주팔자에 진술충미가 있느냐, 내 사주팔자에 진이 있느냐, 용, 개, 소, 양. 이것이 있느냐, 양띠. 뭐 하나만 있어도 돼요. 어쨌든 이런 것이 있는데, 먼저 있다면 태어난 달에 있느냐. 태어난 달에 있으면 좋구나. 태어난 시에 있으면 좋구나. 먼저 걔네들 중에서 또 우선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근데 태어난 시에 있으면 스스로가 자립해서 조금만 밀어주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박을 못하게 또 하나를 해야겠죠. 여기서 내가 시에 예를 들면 진술충미를 갖고 있는데 돈 못 벌었다 할까봐 제가 여기서 바로 때리는 거죠. 신강해야 한다. 왜? 신강해야 될 것을 만드니까. 신약하면 꿈만 갖고 있죠. 하다가 중단해버리니까 문제겠죠. 신강하면 내질러겠죠.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반드시 벌게 되기 때문에 밀어줄 필요가 있고, 태어난 원에 있을 때는 급이 좀 크다. 그릇이 좀 크다. 여기에 있을 때는 뭐냐? 태어난 월에 있을 때는 좀 일찍 사업에 눈뜨도 괜찮다. 학교 쪽 경영 쪽 경영과 가면 어떤지 경영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금융권 가면 어떤지 증권사 가도 괜찮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진로 방향에 대한 건 어쨌든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진술충미를 봐라.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있으면서 재고를 갖고 있다면 아주 이것은 검증된 것이다. 검증됐어요. 이거 괜찮아요. 세 번째는 재성에 대한 것이 합이 이루어졌냐. 국을 이루었다는 거. 합을 해서 국이 형성이 됐으니까 이것은 뭐냐. 신강사주이면서 국을, 재성을 내가 내 것으로 마음껏 요리를 해먹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내가 워낙 튼튼하니까 이 돈에 대한 부분을 또 돈을 취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돈을 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혹시 이것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다. 오겠지. 언젠가는 오는구나. 참고하면 되고, 없으면 다른 사람을 활용해서 그 참고를 쓰자. 거기다 저장을 해놓자 이렇게 볼 수 있고, 내 것으로 놓으면 자꾸 흘러내리고 누군가 가져가니까 이 부분을 또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
태어난 시에 태어난 월의 재고를 갖고 있으면 그것은 즉각 들이대도 괜찮다. 어떤 부분으로? 사업적으로. 여러분 한번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에서 이렇게 진술충미가 있는 경우, 만약에 사주에서 그러면은 진술충미가 없는 경우는 어떻겠냐? 아기가 태어났다면 혹시 내가 지금 늦게라도 내가 개명을 하고자 한다면 없으면 그래도 이름에라도 이것을 집어넣자. 여기서 가장 잘 맞는 글자를 맞추자. 맞춰서 여기에 상징성을 갖고 있는 글자를 8142글자에서 다 상징성을 갖고 있는 글자들이 있으니까 이 글자를 잡아주라 이 말이에요. 창구를 내 이름에. 그래서 그 이름 갖고 내 은행권을 쌓는 거지. 금융권을 쓰고 그 이름 갖고 사업하든 자영업을 하라 이 말이에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써라 이걸 이야기해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운법이다. 근거가 있냐? 있다. 해보시라. 진짜 괜찮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